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3회 연속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6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연 3.5%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부담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보름 새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외환시장, 또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그 위험 요인이 많아서 이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시장의 시선은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 등장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인하설이 기정사실화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도 지속하는 만큼 그간의 만장일치 동결 기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은 금통위 다음 날인 23일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We've now confirmed that the labor market is slowing, and it's extremely important that we not let it slow so much that it tips that tips itself into a downturn. We just don't want to see that. 한은은 경제 전망 수정치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 전망치 2.5%를 유지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수 부진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